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윤이고요. 제가 원래 발표 주제를 블록체인 연구 동향이라고 지었었는데 이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연구 동향을 제가 40분 안에 설명을 드리는 게 굉장히 시간이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깊게 다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제 제목이 How to Accelerate Bootstrapping in Ethereum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에서 부트스랩 어떻게 가속화할 것인가 이제 부트스랩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디사이퍼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회장을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내려놓고 좀 연구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저희가 이제 부트스트랩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블록체인이 왜 블록 단위로 체인을 만드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블록체인이 왜 블록을 만들까요? 위변조 방지를 위해 한 거랑 블록이랑 무슨 상관이죠? 아, 네. 네. 맞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위변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원장 데이터를 공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은 그 중에 몇 개가 변조가 되더라도 이제 다수가 올바른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은 그게 위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볼 수 있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데이터 공유를 해야 되죠. 근데 트랜잭션들을 공유하게 되면은 트랜잭션이 계속 발생하고 이것들을 계속 공유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즉 블록 단위로 원장을 묶어가지고 한 번에 전파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블록 단위로 전체 네트워크 노드들이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그 싱크의 단위가 블록입니다. 그래서 블록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원장이라고 해서 자산의 이동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그럼 블록은 뭘 담고 있느냐? 자산의 이동에 대한 정보들의 집합을 담고 있고 그 집합에 의해서 바뀐 상태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I번째 블록에서 앨리스라는 사람이 10 비트코인 들고 있었어요. 밥이라는 사람이 또 10 비트코인 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앨리스가 밥한테 5 비트코인을 주는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거예요. 이 트랜잭션이 이 블록에 담기면은 앨리스는 5를 갖게 되고 밥은 15를 갖게 됩니다. 이 블록에는 이 두 스테이트가 담기는 거예요. 이 트랜잭션의 유효성은 이 전 스테이트를 보고 앨리스가 10이 있으니까 5를 줄 수 있구나라고 해서 이 트랜잭션이 유효한 트랜잭션이고 그래서 이 블록에 담아서 다음 스테이트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의 진행이 되게 돼요. 이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풀어볼게요. 많이 어려운 수학은 아니고요. 이 공식은 이 노테이션들은 제가 프라우드 프루프라고 하는 논문에서 갖고 왔어요. 프라우드 프루프 논문은 비탈릭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방금 제가 블록 단위로 스테이트를 공유한다. 노드들이 블록 단위로 스테이트를 서로 싱크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 블록 스테이트가 있을 거예요. 제네시스 블록이죠. 이 제네시스 블록의 스테이트를 스테이트 제로라고 하고 여기 담긴 트랜잭션을 TX0라고 할게요. 보통 이런 트랜잭션들, 제네시스에 있는 트랜잭션들은 보통은 이제 그냥 코인베이스, 즉 블록 리워드를 주는 트랜잭션이겠죠. 그리고 현재 블록을 이제 I번째 블록이라고 한다면은 이 I번째 블록의 상태를 스테이트 I라고 하고 여기 담긴 트랜잭션들의 집합을 TXI라고 할게요. 그럼 TXI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트랜잭션들의 집합일 거예요. 리스트일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트 I는 이 I번째 블록에 담긴 스테이트들을 이제 이전 블록의 스테이트에 적용한 결과일 거예요. 연역적으로 가보면은 결국 스테이트 I라는 것은 스테이트 I-2 이 블록의 상태에 이 블록의 트랜잭션들을 적용하고 이 블록의 트랜잭션들을 적용한 상태일 겁니다. 연역적으로 다시 말해서 스테이트 I라는 것은 스테이트 제로에다가
이 발생한 모든 트랜잭션들을 적용한 결과이겠죠. 그게 스테이트 i일 거예요. 그렇다면 블록에서 스테이트가 어떻게 저장되느냐. 물론 블록체인마다 다르겠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트를 트리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프 노드에 뭐 앨리스가 얼마, 바비 얼마, 찰스가 얼마 이런 식의 데이터들을 담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트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트리의 루트 값을 블록에 저장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블록이 블록체인이 진행돼 나갑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트스트랩이 뭔지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블록체인은 이 블록의 스테이트는 이 블록에 의존하고 있고 이 블록의 스테이트는 이전 블록에 의존하고 있고 쭉쭉쭉 나가다 보면은 제네시스 블록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제네시스 블록은 의존성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걔는 첫 번째 블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록체인이 무신뢰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네시스 블록은 사실 믿어야 돼요.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죠. 이렇게 많은 디바이스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들은 항상 켜져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강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디바이스, 휴대폰 같은 것들은 보통 네트워크에 뭐 연결됐다가 꺼졌다가 혹은 전원이 꺼졌다가 하니까 약한 연결로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연결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노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은 몇 개나 있을까요, 과연? 아마도 리소스가 많은 노드들 뿐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블록체인을 유지하려면 노드를 유지하려면은 블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블록은 그 전 블록의 의존성이 있어요. 내 블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전 블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전 블록은 그 전전 블록에 의존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모든 블록체인 블록을 다 갖고 있어야지만 지금 커런트 블록의 레이티스트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드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휴대폰은 당연히 그런 거 못하죠. 사용자 PC도 그런 거 못합니다. 굉장히 용량이 크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같이 용량이 큰 노드들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러면 블록체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블록체인 데이터를 모두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방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최신 블록의 스테이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어떤 새로운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이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머션트예요. 상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사고 비트코인에 이더리움을 줬어요. 그럼 그 트랜잭션이 발생시켰겠죠. 내가 이렇게 받았어요. 이게 유효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유효한지 알려면은 최신 블록을 알아야 되고 최신 블록을 믿으려면은 그 블록으로부터 제네시스 블록까지 모든 블록들을 다 알아야지만 내가 이 트랜잭션 유효함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이 트랜잭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블록체인이 다 있어야지만 이걸 검증할 수 있죠. 그래서 검증했을 때 맞으면은 블록체인에 넣고 틀리면은 버리는 거죠. 네. 내가 모든 블록이 다 없다면 이걸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어떤 트랜잭션을 검증할 수가 없죠. 검증 못하고 어떻게 하죠, 보통? 플로드를 운용하는 다른 회사 혹은 다른 기관한테 의뢰를 하죠. 메타마스크 같은 걸 써보면은 메타마스크에서 우리가 트랜잭션을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메타마스크는 인퓨라라고 하는 이제 컨센시스 산하에 있는 어떤 특정한 기업이 운영하는 노드에다가 이 트랜잭션 유효성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인퓨라 노드가 이거 유효해, 유효하지 않아 알려주면 나 그걸 보고 이제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용자들은 뭐예요? 직접 검증하지 않고 인퓨라 플로드를 통해서 검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인퓨라가 악의적이거나 혹은 내가 의뢰를 한 그 플로드가 제대로 된 노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치팅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안 당하려면은 모든 블록체인 데이터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게 제가 던지는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데이터가 225기가 넘었어요. 풀 데이터가. 이더리움 데이터가 2.5테라를 넘었습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2.5테라짜리 SSD를 갖고 있기 힘들죠.
비트코인만 해도 225기가가 되는데 225기가짜리 하드를 저거 검증하려고 제공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더구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용자들이 이 노드들 유지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로 뭐 자기들 하드웨어 스토리지 제공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1테라짜리 SSD가 지금 한 1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몇 개를 묶어가지고 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뭐 접근성이 쉽지가 않죠. 두 번째로 뭐 GPU 장비, 멀티웨이 GPU 장비라던가 이직 장비가 없으면은 최고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풀로드 유지해도 거기서 나온 리워드가 없어요. 그래서 유지를 안 하죠. 이거는 POS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은 POS에서도 스테이크에 비례하게 확률적으로 리워드가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드웨어 갖고 있다고 해서 나한테 보상이 오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도 갖고 있고 내가 그 스테이크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PC라던가 휴대폰에서는 노드를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플로드 의존하려고 하지. 그러면 플로드 의존할 거면은 중앙 서버를 쓰는 거와 다름이 없잖아요. 그럼 블록체인을 쓰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죠.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플로드를 저장하지 않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블록체인을 다 갖고 있는 상태를 풀 아카이버 싱크라고 하는데요. 이 풀 아카이버 싱크에서는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더리움을 예를 들면은 이더리움에서 게스 클라이언트에서 이런 풀 아카이버 싱크 모드를 켜게 되면은 이제 매 192번째 블록들을 먼저 받아와요. 한 피어로부터 그 다음에 나머지 블록들을 받아옵니다. 그러면서 받아오면서 검증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검증은 이제 뭐 제네시스 블록을 받아오고 192번째 받아오고 받아온 다음에 이 블록 데이터를 가져와서 검증해보고 맞으면은 이 블록 데이터 이 다음 블록 데이터를 가져와서 검증하게 됩니다. 물론 다운로드 받는 거는 패러렐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검증은 시리얼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블록의 유효성은 그 전 블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쭉 실행해 와야지만 어떤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플로드 하나를 유지를 하려면 지금 블록체인 이더리움이 800만 블록을 넘었죠. 그래가지고 뭐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도 걸립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거래를 위해서 노드를 유지하고 켜가지고 이제 이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패스트 싱크예요. 패스트 싱크는 뭐냐면은 최신 블록으로부터 64번째 블록을 피봇 블록으로 잡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물론 이거 받아오면서 블록이 계속 진행될 거니까 64개보다 더 받아오겠지만은 어쨌든 최신 블록으로부터 64개 전 블록으로부터의 블록체인을 모두 받아와요. 이 전 블록들은 받아오지 않고 블록 헤더들만 받아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당연히 받아오는 데이터 적게 하기 위해서고 왜 64번째라고 4번째냐라고 한다면은 이전에는 128번째, 256번째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만큼 받아오는 이유는 이 정도 쌓였으면 이제 해시 뭐 누적된 해시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포크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냥 확률적인 가정이죠. 그래서 이 정도쯤 받아오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더 많은 블록을 받아왔는데 그게 더 데이터도 많고 생각보다 이더리움에 포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64개 정도 받아오면 된다. 그래서 보통 노드들이 풀 블록체인을 유지하지 않고 보통은 이제 패스트 싱크를 통해 가지고 이만큼만 받아와 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제 풀 블록체인 유지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짧게 걸리진 않아요. 이게 뭐 원 위크 정도 걸립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랜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뭐 원 위크 제가 SSD 1테라짜리 3개를 묶어가지고 레이드를 써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 위크 뭐냐면은 대부분의 데이터는 다 받아올 수 있는데요. 가끔씩 빠진 데이터들이 있어요. 빠져가지고 이걸 검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몇 개는 검증할 수 있지만 몇 개가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받는 게 원 위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이걸 해도 오래 걸립니다. 세 번째로 워프 싱크라는 모드가 있어요. 이건 페리티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모 기업에서 만든 클라이언트가 쓰는 방법인데요. 이 페리티 싱크는 워프 싱크는 5000 블록을
다 묶어가지고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주는 거예요. 그냥 매 5천 블록마다 이걸 만들어 놓고 누가 요청하면은 블록 하나하나 주는 게 아니라 이 파일 그냥 통째로 줘버려요. 물론 이게 한 번에 안 가겠죠. 밴드위스 때문에 이걸 나눠서 주긴 하지만은 얘를 줘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뒤에 블록들을 이제 검증하게 되는데 이게 2016년, 2017년에는 잘 먹혔다고 해요. 잘 동작했다고 하는데 한 시간 만에 받아지고 근데 지금은 잘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 데이터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지금 워낙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5천 개 묶으면은 너무 데이터가 많아요. 그리고 묶어서 받는 동안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더리움 블록 싱크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블록 단위로 전체 노드들이 싱크를 맞추고 최신 블록이 전체 노드가 공유하는 이제 공유된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유된 상태를 송태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새로운 노드들이 통계 수치를 좀 보시면은 이게 이더스캔에서 가지고 온 수치인데요. 지금 이더리움 풀로드 풀 아카이브 싱크했을 때 노드의 크기가 이제 2.7테라 어제 찍은 이거 2.7테라였어요. 그 페리티 클라이언트 조금 더 작긴 한데 얘네는 좀 더 이제 게스 클라이언트보다 좀 더 옵티마이즈한 테크닉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2.6테라예요. 패스트 싱크를 해봐도 지금 게스가 253기가 페리티가 176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뭐 자기 PC나 혹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어카운트 개수를 보시면은 이더리움의 현재 아까 이더리움의 블록 상태는 어카운트들의 스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카운트들의 개수에 따라서 당연히 최신 블록의 스테이트 크기가 달라지겠죠. 이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스라는 관점이고 하나는 하이트라는 관점이에요. 두 개가 뭐냐면은 하이트가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이 진행하죠. 이 블록 개수가 블록 하이트예요. 이 블록 개수를 줄여가지고 옵티마이즈하는 방법들이 방금 이 싱크 모드를 이용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위스라고 해서 이 블록의 스테이트 있죠. 이 스테이트의 크기를 우리가 위스라고 부르는데 위스를 줄여가지고 용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방금까지는 하이트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위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위스를 줄이기 전에 우리가 그럼 이더의 위스가 어느 정도 되냐 스테이트의 크기가 얼마냐 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어제 제가 찍어보니까 이더리움의 어카운트 수가 6,869만 개예요. 이 이더리움 어카운트 하나가 컨트랙트 어카운트 말고요. EOA라고 해서 일반 유저 어카운트의 사이즈가 84 바이트거든요. 여기 6,869만에 84 바이트 곱해보면은 약 5.8 기가바이트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 레이티스트 블록만 받아도 5.8 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5.8 기가가 리포 노드의 크기고요. 트리기 때문에 5.8보다 훨씬 많겠죠. 네. 그래서 레이티스트 블록만 받아도 지금 5.8기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신 블록 스테이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 하기가 되게 힘든 환경이에요. 데일리 매일매일 9.2메가 정도의 용량이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떠냐? 비트코인은 블록의 상태로 저장하지 않거든요. 블록에 트랜잭션만 집어넣어요. 그럼 비트코인 상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비트코인의 상태는 UTXO라고 해서 사용되지 않은 트랜잭션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 UTXO의 사이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늘어나는데요. 지금 몇 개냐면은 어제 제가 찍어봤을 때 얘가 7,900만 개 비슷하네요. 이더리움이랑 7,900만 개고 얘를 이제 뭐 0.15 버전 UTXO가 평균적으로 61.46 바이트니까 곱해보면은 약 4.9기가바이트가 나옵니다. 비트코인도 최신 블록 스테이트 갖고 오는 게 되게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뭐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이 블록체인 용량을 유지를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고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뭐 블록체인을 쓰기가 힘든 환경이다. 자기는 노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노드에 의존해야 되는 환경이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데이터 위변조를 알아내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가 힘들죠, 지금. 그래서 원래 블록체인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옵티마이즈 해보자 라는 연구들이 뭐 몇 개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제가 세 개를 뽑아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The High Value Hash Highway라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2012년에 앤드류 밀러라고 하는 지금 일리노이 대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교수님이 비트코인 포럼에서 제시한 방법이에요. 앤드류 밀러 교수님이 비트코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대요. 비트코인에서 난이도가 2016번째 블록마다 조정이 되는데 그 난이도 조정되는 게 이 빨간 선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블록해시 값의 0의 개수를 가지고 난이도를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앤드류 밀러 교수님이 모든 블록을 다 트레이스하면서 0의 개수를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 빨간 선 정도면은 이제 블록을 찾았다 볼 수 있는데 이 까만 점들 보이시죠? 레이더가 잘 안 되는데 이 까만 점들을 보시면은 이제 0의 개수가 이 세로축이에요. 그래서 이만큼만 찾으면 되는데 얘보다 더 높은 난이도를 찾은 블록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이 빨간 선에 좀 몰려 있고요. 밀도가 보시면은 올라갈수록 좀 줄어드는데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굳이 이만큼 찾지 않아도 되는데 이만큼 찾았죠, 우연히. 그래서 이런 블록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밀러 교수님이 어떤 걸 제안했냐면은 아, 우리가 이 풀 블록체인 이 블록들을 다 갖고 오지 말고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애들 이런 애들은 난이도가 높으니까 조작하기 힘들지 않냐, 다시 만들어내기 힘들지 않냐,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지고 블록체인을 만들고 이런 애들 중간중간에 있는 블록들을 생략하게 되면 우리가 좀 이제 이것들 스킵하면서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블록체인 프로토콜 뭐 크게 안 바꾸어도 이제 블록체인 하이트를 줄여가지고 하이트를 이제 스킵하는 거죠. 그렇게 좀 줄여가지고 붙두세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뭐 논문을 계속 써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니포포라고 하는 논문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스킵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인터체인 기술에 적용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거는 뭐 디사이퍼 미디엄에 이규택이라고 하는 친구가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이 글을 보시면은 아직 니포포에 대한 글은 쓰지 않은 것 같은데요. 대충 이제 이게 어떤 건지는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냥 미디엄 가셔가지고 디사이퍼 미디엄이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밀러 교수님 올려주신 비트코인 포럼 링크도 제가 적어놨어요. 두 번째로 EIP-161입니다. 이더리움에서 그런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 않고 있었냐? 인지하고 있었죠, 당연히. 인지하고 이걸 어떻게 줄일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더리움 측에서 이거를 줄이자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2016년인가 2015년에 누군가가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가지고 도수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도수 공격으로 뭘 했냐면은 어떤 컨트랙에서 많은 노드들한테 제로 밸류를 보낸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어카운트한테다가 제로 밸류를 보낸 거예요. 이더리움에서는 밸류가 없어도 트랜지션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만 내면 보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몇천 개, 몇만 개의 어카운트를 막 생성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생성된 어카운트들은 실질적으로 프라이빗 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주소한테다가 막 뿌린 거예요, 돈을. 그래가지고 지금 그 주소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밸런스도 제로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보낸 내역도 없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막 발생시켰으니까 용량이 막 늘어나잖아요. 하나 84바이트니까 얘를 막 늘리면 늘릴수록 계속 늘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어카운트 개수가 많아지고 스테이트 크게 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줄이냐, 그런 애들을 줄이자라고 해서 나온 게 EIP-161입니다. 이거는 가비누드, 아까 페리티 클라이언트 있죠. 페리티 재단을 만든 사람이 가비누드고요. 이 가비누드는 처음에 비탈릭이랑 같이 이더리움 이제 황소도 쓰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제로 밸류를 받아가지고 스테이트가 생겼지만은 논스도 없고 즉 트랜지션 보낸 내역도 없고 이런 애들을 지울 수 있는 프로토콜을 집어넣자 해가지고 마이너들이 이걸 없앨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즉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어카운트들, 트랜지션 발생 안 했고 밸런스 제로고 이런 어카운트들을 우리가 없앨 수 있게 만든 게 이겁니다. 근데 이거 해도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도수 공격에 의한
그런 어카운트들을 지운 거지 실질적으로 늘어난 어카운트들을 이렇게 줄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볼트라고 해서 최근에 알고란드라고 하는 블록체인 런칭이 됐는데요. 이 알고란드는 TPS가 약 1000 정도 돼요. 1000 TPS 뿔마 정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의 속도가 빨라지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블록체인의 스루풋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TPS가 높으면 높을수록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고 블록이 빠르게 생성되고 생성될수록 즉 블록체인 크기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트랜잭션 막 많이 발생하고 블록이 커졌는데 그 블록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 용량이 지금 이더리움이 2.5테라인데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겠죠. 당연히 알고란드는 빠른 블록체인이고 1000TPS 넘기 때문에 그 이런 스토리지 문제가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볼트라고 하는 논문에서 알고란드 블록체인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그 프로포즈를 좀 했는데 몇 가지는 이제 알고란드 블록체인에 특화된 것들이고요. 그 중에서 이더리움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사례를 갖고 왔는데 이더리움에서 기존에 밸런스가 제로인 어카운트 없애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리플레이 어택이라는 것 때문에 없애지 못했어요. 리플레이 어택이 뭐냐면은 어떤 트랜잭션 발생시켰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뭐 상인이에요. 저 사람한테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았어요. 트랜잭션 받아가지고 보관한 거 있다가 다시 발생을 시킬 수 있잖아요. 얘를 계속 발생시키면 저 사람은 돈 떨어질 때까지 나한테 돈을 줘야겠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에다가 논스라는 값을 넣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이 발생한 트랜잭션의 개수예요. 그래서 논스 값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트랜잭션을 계속 발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스 값이 겹치니까. 만들 때마다 논스 값 증가시켜야지만 되거든요. 그럼 제로 밸런스에서 왜 못 없애냐. 뭐 제로 밸런스 어카운트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 어카운트가 과거에 거래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떤 트랜잭션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어카운트한테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 순간 그 트랜잭션을 발생시켜버리면은 저 사람의 돈을 탈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논스 값을 못 없애기 때문에 제로 밸런스 어카운트를 지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EIP161에서는 논스 값이 제로인 어카운트들을 없앤 거고요. 볼트에서는 논스 값이 제로가 아닌 어카운트를 없애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네.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한 거예요. 트랜잭션에 만기일을 뒀어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은 이 블록까지만 유효한 트랜잭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 어카운트의 마지막 트랜잭션에 만기일이 지나면은 그 어카운트의 스테이트 없애도 되겠죠. 밸런스가 제로라고 한다면 그 뒤에 들어온 트랜잭션은 이제 이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리플레이 못해요. 네, 블록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로 밸런스 없앴고 이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이더리움 이 사람들 이 논문을 제가 작년 초에 봤는데 발표된 건 올해 초에요. NDSS라고 하는 학회에 발표가 됐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초에 기준으로 이더리움의 전체 어카운트의 38%가 제로 밸런스 어카운트였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이더리움을 적용했다면 38%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가지고 알고란드의 스테이트 크기를 줄였고요. 그래서 뭐 실험을 해보니까 당연히 이더리움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자기 것들은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S는 샤딩의 개수인데 뭐 천 개는 사실 볼 필요 없고요. 1을 보시면은 뭐 이 정도 지금 감소를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최적화를 시킨 거죠. 네. 여기서 왜 더 높냐면은 이 expiration이랑 issuance 필드가 추가돼 가지고 트랜잭션 크기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더 용량이 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용량이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로 밸런스 어카운트 스테이트 없앨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이 이때까지 블록체인에서 부트스트랩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부트스트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EIP를 해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 거고요. HVHH는 뭐 가능은 한데 사실 블록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되는데 이전 블록들 다 띄워놓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블록 검증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이제부터 제 웍이에요. 저는 이런 연구들을 봤을 때 제로 밸런스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액티브한 어카운트를 다 없애는 방법으로 프루닝을 한다면은 용량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로 밸런스뿐만이 아니라 인액티브한 애들 줄여버리자. 동결된 어카운트들 다 줄여버리자. 옛날에
뭐 초기 비트코인 나왔을 때 막 채굴 했다가 하드웨어 버려가지고 나중에 막 찾으려고 할 거 없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어카운트들 제가 잃어버렸는지 혹은 안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수많은 어카운트들이 지금 버려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카운트들을 없애면은 최적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여기 사이트 이름이 bitinfochart.com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가보면 24시간 동안, 즉 데일리 액티브한 어카운트들의 수를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 파란 선이 비트코인이고요. 빨간 선이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을 보시면은 이게 약 1.1밀리언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11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데일리 어카운트, 그러니까 작년 되게 이제 암호화폐 핫했을 때 이제 한 1.1밀리언, 100만 정도 어카운트가 활성화됐다라는 거죠. 즉 아까 7천만 개 정도 있었잖아요. 7천만 중에서 100만이니까 1%가 안 돼요. 예. 네. 네. 안 되나? 어쨌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어카운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만 가지고 블록체인을 구성한다면 우리가 스테이트 용량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일리로는 좀 부족해서 제가 이더리움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 파란 선이 전체 어카운트의 증가 추이고요. 지금 그냥 절대 값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 초록 선이 실제 어카운트의 수고 이 주황색 선이 그 비율인데 이 총분의 초록색 액티브한 어카운트의 비율인데 액티브를 4시간 동안 쟀을 때는 뭐 이 정도 나왔어요. 비율이 굉장히 작죠. 1%? 10% 정도? 10%도 안 되고요. 그 다음 이제 9데이 그러니까 5만 블록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한 뭐 0.3, 0.4, 3, 4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50% 이상의 용량을 줄일 수 있고 트리 구조니까 50%보다 더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액티브 어카운트만 가지고 트리를 주기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저만의 아이디어는 아니고 이 연구를 지금 디사이퍼 친구들이랑도 하고 있고 연구실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주 제안자는 저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네시스 블록이 있고요. 이 제네시스 블록으로부터 이제 일정한 에폭 단위로 일정한 주기로 체크포인트 블록을 만듭니다. 이 체크포인트 블록에서 이 전까지 액티브했던 어카운트들만 모아가지고 새로운 스테이트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포인트 블록이 지나면은 이 트리를 가지고 이제 스테이트를 뭐 트랜지션 처리하고 스테이트 바꾸고 하는 식으로 진행해 나가다가 체크포인트가 또 오면은 여기서 다시 물갈이를 하는 거죠. 이전까지 발생했던 애들만 가지고 트리를 새로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액티브한 애들을 지속적으로 필터링 해준다면은 우리가 블록체인의 용량을 굉장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즉 블록체인의 리스트를 줄이는 거죠. 이렇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는 이제 최신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해서 이제 메모리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스크립트 언어라던가 이런 곳에서 하는 기법들이 있죠. 그런 기법 중에서 뭐 초기에는 이제 레퍼런스 카운트를 만들어가지고 인액티브한 애들 제거를 했다면 최신 GC, 뭐 최신도 아니지만은 가장 최근에 나온 GC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용량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수행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트리를 만들고 매 주기마다 액티브한 애들만 가지고 레퍼런스가 있는 애들만 가지고 나머지 메모리 용량에다가 새로 이제 트리를 만들어 놓고 얘를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위칭을 하면서 GC를 하는 기법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최신 GC 기법인데 비슷한 거예요. 액티브만 가지고 트리를 만들고 쓰다가 여기서 다시 액티브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영역에다가 이제 처리를 하면서 기존 트리 말고 액티브 트리 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새로 뿅 만들어내고 한다면은 아까 7천만 개 중에서 데일리를 했을 때 뭐 100만 개 정도로 줄일 수 있으니까 많이 최적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이제 어제 기준으로 0.7% 정도 어카운트밖에 액티브가 아니니까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리플레이 어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내가 없앴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전에서 네가 있던 걸 가지고 와가지고 복구를 시켜라. 그러면은 내가 뭐 프리닝 당했는데 돈을 받아서 스테이트가 생겼어요. 이때
복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 해결하고 해결하는 게 아마 이 웍의 엣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 토론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구현을 해가지고 연구를 이제 뭐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구 동향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뭐 제가 잘 알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좀 말씀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더리움 이걸 위해서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뽑으려고 이게 100만 블록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800만 블록을 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더리움이 레벨DB라는 걸 쓰는데 레벨DB는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라 가지고 쿼리 같은 거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즉 뭐 하나 찾으려고 해도 인서트 타임 O1인데 서치 타임 항상 ON이에요. 키밸류 스토어라서. 그래서 뭐 블록 하나 뭐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에폭을 변경하면서 얼마나 액티브한지 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더리움 게스트 클라이언트를 싱크하고 그 데이터를 파싱해서 MySQL RDB로 컴퓨팅에서 집어넣고 그 RDB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는데요. 즉 200만 블록까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어쨌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이더리움 애초에 이런 분석 같은 것들을 고려를 안 하고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작업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논문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블록체인용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드는 그런 연구들도 있더라고요. 많이는 없는데 그런 것들도 있었고 뭐 또 찾아보니까 재밌는 점 중 하나는 제네시스 블록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회계가 안 맞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봤더니 제네시스 블록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게스트상, 웹3상에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약 8,800개 정도의 어카운트에 프리세일을 해가지고 이미 그 상태가 있는 어카운트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그 어카운트들 정보도 다시 집어넣고 막 그런다고.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어쨌든 파싱 완료했고 액티브한 걸 보려고 하니까 마이너뿐만이 아니라 엉크블록도 얘들은 또 인정해주니까 엉크블록에 채굴자 주소도 액티브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컨트랙에서 인터널 그 트랜액션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분석을 하려고 해보니까. 그래서 아 이더리움을 분석해가지고 그냥 분석만 해가지고 논문을 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제가 원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의 기술적 뎁스가 많이 얕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근데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볼 게 굉장히 많고 기술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씀드린 제가 오늘 발표한 것만 해도 아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런 거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었고 좀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분석만 해봐도 좀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고 비트코인 데이터를 분석해도 흥미로운 점들이 많아요. 저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똑같은 일들을 해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서도 막 마이너들이 비트코인에서는 마이닝 리워드를 마이닝 피랑 같이 묶어가지고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주거든요. 근데 어떤 마이너들이 자꾸 500사토시씩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리워드를 다 안 주고 버리고 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자기 이득을 깎고 주는데 그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어셉이 돼요. 통용이 돼요. 그냥 이상 블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하나 봤더니 그게 원래 채굴풀의 어드레스였고 채굴풀 해킹을 당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서플라이는 실제 원래 나와야 될 서플라이보다 더 적어요 지금. 왜냐하면 코인베이스 마이너들이 제대로 안 갖고 간 애들이 있어가지고. 네. 뭐 그런 것들도 흥미로운 점들도 있었고 많이 재밌는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